대북전단. 대한민국이 또다시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현재 해제되어 있다. 범죄자들은 더 이상 자기 국민의 목숨을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생긴 것 보라. 뻔뻔하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왜 저렇게 길길이 날뛸까를 좀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저 평양 상공 김정은 집무실까지 저 무인기가 촥 활공을 하면서 삐라를 뿌렸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집무실 상공이 뚫린 건데 만약에 남쪽에서 날아갔다면 누가 뿌렸든 간에 휴전선에 있는 북한의 촘촘한 이 대공망과 레이더들을 무인기가 유유히 다 뚫고 들어간 거예요. 유유히 뚫고 들어가서 평양 김정은 집무실 상공에 뜰 때까지 북한이 모르고 있었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고 나니까 김정은 집무실에 무인기가 왔는데 이걸 몰랐다? 북한이 적잖이 충격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저 평양이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예. 근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뭐 건물 근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뭐 광화문, 뭐 시청 이런 데입니까? 아니 우리 용산 대통령실하고 지도상으로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요? 거신바가 지금. 네. 그러네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강의 모양도 땅이네요? 보통강이 흐르고 이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김일성 광장, 만수대 동상이 자리하고 있는 만수대. 네네네. 그리고 평양외교부. 북한에서 주요 핵심 부서들이 쫑 벌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거기에 그 노란 자에 삐라가 부러졌다. 와. 엄청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 엄청 출근을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당간부들도 그렇고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도 다 봤을 건데 그게 좀 말이 되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좀 삐라를 잠깐 놨는데 좀 흐릿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흐릿한 부분을 조금 채워봤거든요. 오, 보시면. 야, 똑같다. 야, 해상도 보고. 아, 똑같아. 야, 자기 입에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아니 뭐 눈에 띄는 게 좀 있나요, 뭐가? 일단 타이틀 자체가 예. 약간 뭐라고 할까 쇼킹이에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해놓고 밑에 보면 뭐 연소득으로 이제 그 식량 구매 가능 능력도 비교가 돼 있는데 저기 보면 지금 저 이제 김정은이 착용하고 있는 약 1,600만 원 상당의 저기 스위스 명품 시계, 김주애가 입고 있는 외투 명품 약 300여만 원. 근데 저게 만약에 정말 그 평양 상공에서 뿌려졌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도 저게 명품인 걸 알아. 그러니까 가격을 적어줘야 부담이 되지. 뭐 김성민 대표님, 이거 삐라 완성도 어떻게 보십니까? 삐라 전문가네, 진짜 전문가. 아, 제가 이런 대북전단 삐라에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한 28개 단체의 초보는 제가 썼어요. 근데 그런 데 비교하면 진짜 완성도는 많이 떨어져요. 확실한 비교가 포인트거든요. 이 시계가 얼마짜리? 그렇죠. 달러로. 얘 옷이 달러로 얼마. 그리고 예를 들면 연소득 구매라기보다도 한 달 노동자 대한민국 월급이 월급. 몇 달러고. 그래야 화가 나지. 그것으로 북한 사람들이 평생 선이라고는 칼라 TV 몇 대를 사며 이런 족시들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처럼 다 우리처럼 고민하고 교수님처럼 작성하지 않거든요. 이거 탈 일반 탈북자가 작성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기도 많은 심혈이 노력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보면요. 일단은 북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만든 작품 같지 않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보라고 만든 작품 같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면요. 과장님 선에서 이거 결제가 안 나요. 이거 다시 만들어라 그러지. 그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이 삐라가 지금 흩날려진 장소를 보시라는 거예요. 김정은 집무실하고 북한 외무성, 북한의 최고위급 엘리트들이 출근하는 장소예요. 이 사람들의 일부는 인터넷도 쓰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북한 김정은이 손목시계 못 차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주민들 보라는 삐라가 아니고 사실 이번 사건은요. 누가 저 무인기의 삐라를 살포했든지 간에 삐라를 김정은 집무실 상공에서 북한이 못 잡는 무인기로 날려보냈다. 라는 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고. 아 그래요? 이걸 너무 잘 만들면 누가 만든지 추적이 되잖아요. 특정이 되잖아요. 예.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진 기자가 만들었네요. 아니 누군가 만들었다면 그런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